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한없이 밀려오는 기쁨으로 넘쳐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2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우리 4절도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믿음을 다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영원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의 큰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물결처럼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이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더욱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니어 선도님들의 글을 공모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직접 글을 쓰고 또 이 글을 보내는 것까지는 어려우셨어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나의 믿음이 시니어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이 되기를 소망하고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자막으로 시니어 성도 글 공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성함을 올려드리겠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이름을 못 띄워드린 분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니어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구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성도님께 인사드리면서 시니어 성도 글 공모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전체 글을 좀 나누기에는 어렵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짧게 짧게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신 마음과 글을 예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책으로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기에는 분량이 조금 적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좀 두 분의 이야기를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고요. 주신 내용 중에서 한 토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 나이는 67세가 되었고 두 달 후면 68세가 된다. 성경 말씀대로 육체는 점점 낡아지지만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는 생각이 옛날처럼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점점 사람다워지고 있다. 원수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서 호시탐탐 틈을 노린다. 어찌나 재빠르게 틈을 타는지 뭔가 손톱만큼이라도 잘 되면 내 생각 속에다가 눈치 못 채게 교만을 슬쩍 밀어넣는다. 그 바람에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기에 착각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산다. 온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잘 살다가 그리운 예수님께로 미련 없이 돌아가리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글은요, 제가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 속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찾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빛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가나안을 향한 희망입니다. 꺼져가는 불이 되지 않고
작은 불씨 하나라도 꼭 지켜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자신의 좀 신앙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결단,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으며 노트에 적은 한 단어는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글과 삶에서 발견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이 한 단어 예수의 흔적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사용된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가축이나 당시 노예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불로 지져서 흔적을 새겼을 때 이 마크를 찍었던 것을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의 흔적은 그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첫 인사에서 항상 밝혔듯이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흔적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된 몸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그가 입은 상처를 보면서 언제 이 상처가 생겼습니다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작은 부분을 퍼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전체의 모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이미지를 세 개를 한번 조각조각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부분을 보고요. 네, 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상상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전체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모습은 바로 코끼리. 였습니다. 제가 코와 눈과 다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우리의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퍼즐을 부분 부분 보여주고 전체를 한번 상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느 한 조각을 본 그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나의 삶을 맞추어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께서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설교가 기억나더라고요. 어제의 점, 오늘의 점, 또 내일의 점이 모여 선을 이룰 때 그 모든 점들을 이어보면 내 삶에 있었던 순간순간들 어제의 점, 오늘의 점, 내일의 점을 또 이렇게 선으로 이어보면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한 선교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인상적으로 마음이 와닿아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솔트의 주연이었던 여배우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배우에게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촬영 내내 그 대담한 액션들을 대역 없이 모두 소화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엔 영화의 액션씬을 소화하다가 이 여배우의 얼굴에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영화와 관련된 인터뷰 자리에서 진행자가 여배우에게 흉터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배우로서 하필 얼굴에 흉터가 생겨 마음이 상하겠습니다. 이때 여배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에게 흉터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그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뤄가는 하나의 특징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배우의 이야기처럼 세월이 흐르면 여러 배역들을 소화하다 보면 얼굴에 또 몸에 흉터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소유된 종의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닮고자 하다 보니 이리저리 갈등도 많고 고민도 하면서 마음고생 소갈이를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용납해야지,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지 했던 그 다짐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지금 감사 챌린지, 우리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감사를 회복하자, 이렇게 감사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범사의 감사,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에 감사도 사랑도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고민과 다짐도 올려드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보내왔던 모든 시간들과 인내 기다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새기고 계신 예수의 흔적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당신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창세기에 노아에게 묻는다면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만들었던 방주에 나무 조각 하나, 혹시 방주를 만들다 손과 몸에 난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안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84세의 안나. 안나에게 예수의 흔적은 그 기다림과 소망 아니었을까요?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꺼내놓을 것이 몇 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뚜기, 석청, 낙타, 털옷, 가죽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입니까? 모두 다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한 일을 꿈꾸며 이 흔적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흔적을 사모한다는 것은 흔적 자체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의 흔적 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스토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하루하루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걸음과 시간이 이 예수의 흔적 안에 담겨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신 모든 시니어 선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이 세상에 무언가 그럴싸한 것을 남기는 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짧고 짧은 나그네 인생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며 흘렸던 눈물들,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기 위해 흘렸던 그 예수의 흔적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며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인내했던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삶에 지니고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남은 시간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는 예수의 흔적 같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주변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귀한 시니어 성도님들과 이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저도 예수의 흔적을 새기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선도님들 또 그 흔적 같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시니어 선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다락방 예배와 모임 시간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